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날씨가 그나마 좀 뿌예도 햇살이 조금 비치니까 얘가 또 꽃을 활짝 펴주네요. 어머, 너무 예쁘게. 얘가 날씨 흐리면 얘가 꽃을 안 보여주거든요. 오므렸다. 저녁 되면은 또 오므렸다. 해 나면 낮에 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뿌예도 해가 나오니까 이렇게 활짝 웃어주네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꽃질 때까지 맨날 맨날 찍어봐야 되겠어요. 오늘은 우리 집몇안 되는 작은 뾰족이들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이름표 있으니까 이름표 있는 아이들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가도 굉장히 예쁘답니다. 손톱끝이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예뻐요. 이 아이가 자가도 슈퍼클론이랍니다. 슈퍼클론. 이 아이는 산타 마리아 금이에요. 이 콜로라타도 창 속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네요. 창초보예요. 이 아이는 매직아이랍니다. 아주 조금이 들여서 지금 많이 자랐어요.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코사지 도감. 통통한 예쁘죠? 이렇게 통통한 아이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치와와 아이시스일까요? 제가 동전 많은 아이 당근 마켓에서 들여서 이만큼 예쁘게 잘 컸답니다. 마리아 삼두 입꼬지로 이때까지 엄청 컸어요. 많이 컸어요. 피멍깨멍하고 있습니다. 예, 루브라인데요. 루브라도 창인가요? 뾰족해요. 뾰족한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토스카 넬리예요. 작은 아이 제가 나눔 받아서 예쁘게 기특하게 잘 커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지금 손톱끝이 제대로 살아나고 있어요. 전 언젠가 그랬어요. 손톱은 다 어디 갔냐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손톱을 날카롭게 세우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긴잎 적성이에요. 제가 적성은 긴잎 적성 처음 키워보고 있는데, 나름대로 예쁘죠? 목대도 시원합니다. 여름에 노지에서 달달 달궈진 아이예요. 어머나, 여기 아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기. 꽃대는 아닌 것 같고요. 자구 맞는 것 같아요. 긴잎 적성도 나름대로 예쁘죠? 잎끝이 빨갛게, 진짜,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어요. 색깔이 더 예뻤는데, 베란다로 들어오면서 색감이 빠졌지만, 그래도, 예쁩니다. 이 아이는 야생 마리아예요. 굉장히 입장이 통통하고 매력있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 좋아하는 아이예요. 야생 마리아예요. 얘는 커팅 자구 에보니 제가 나눔 받은 아이예요. 커팅해서 뿌리 없이 작년에 왔었는데 뿌리 잘 내리고 여름에 잘 견뎌줬지만 모양이 좀 꼬질꼬질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있어줘서 고마운 아이예요. 이 아이 골든벨입니다. 너무 예뻐요. 야무지고 예쁘답니다. 이렇게 둘이서 등대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등을 대고 있어서 양쪽으로 하나씩 보여드려야만 제대로 얼굴을 볼수 있답니다. 예쁘지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콩분에 심어졌는데 너무너무 단단하고 예쁩니다.
아, 이 아이는 파랑새예요. 언젠가 분홍새가 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금무지랍니다. 색감이 은은하니 예쁘죠? 아,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